자,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고갈된 심령도 재충전해 주시고 또 고장난 마음과 몸을 다시 치료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의 비로부터 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칠재앙과 함께 쏟아질 텐데, 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영육이 또 혼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이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기 위한 우산처럼 씌워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이제는 받을 만한 때가 됐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엘서에서 그 늦은 비 성령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주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거룩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육적인 그릇, 영적인 그릇을 어떻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을지,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우리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결과로 몸도 망가져 질병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마음도 너무너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그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질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쫓겨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해답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영어로 Back to Eden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인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자리 에덴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더러워진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될 텐데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따먹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은 이유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음식 속에 있는 독소들이 먹고 다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몸속에 축적이 되면서 그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축적된 독소를 씻기 위해서는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었었던 그 음식을 금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저 맛있다라고 해서 먹었었던 모든 음식을 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육적인 독소들이 다 씻어질 것이다 라고 현대 의학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이 마음속에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내 마음속에 축적된 모든 죄악과 더러운 마음을 눈물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정결한 그릇 속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금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학적으로 좀 풀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가 필요한 증상과 늦은 비 성령의 질병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몸속에 독소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몸이 괴롭고 또 이제 질병이 이미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몸속에서는 제발 그 독소 좀 청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질병으로 쓰러져 죽겠습니다. 이 세포 자체가 이렇게 독소를 청소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를 모르고 마지막 무너질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었을 때에 그 빈 그릇 속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질병까지 치료되는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띵첸 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38살 먹은 분이신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 속에 있는 독소는 이 채식 속에 있는 독소보다도 평균 독소가 10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산화 콜레스테롤 그리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또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다 먹고 대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몸속에 축적되고 그중에서 또 혈관에도 축적되는데
이분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 동맥 속에 많은 이 찌꺼기들이 축적이 됐고, 사진을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그 근육에,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세 가닥의 굵은 혈관이 임금님 관처럼 감싸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상동맥이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일 만큼 좁아지고 막혀졌어요. 협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다가 또 심장 판막증까지 있어서 평지를 걷는데도 90m 정도만 걸으면은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심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일단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이 독소가 혈관에 쌓였으니까 원인을 제거하자. 우리 몸에 있는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이 이런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막혔을 때에 이거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디톡스를 실천하게 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만 킬로미터 혈관에 붙어있는 독소들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의 원리를 이분에게 강의를 하고 이제 하루 이틀 3일을 했더니 몸이 놀랍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청도에 있는 이 노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계단도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픈데 그 험한 산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여기 중국인 의사와 또 내가 의사 두 명이 당신과 함께 대동을 할 테니까 가는 데까지 가다가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다가 돌아올 테니까 일단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같이 가게 되는데 한참 가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이쯤 걸으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야 되는데 왜 멀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이제 한참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심장에서 벌어졌나 싶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쯤 되면 심장 터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자. 올라가다 보니 그 험준한 바위산, 노산 꼭대기까지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으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일주일 짧지만 믿음의 귀로 잘 듣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질 것이고 우리 몸을 다시 창조하기에 넉넉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한 주일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세포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배운 대로 디톡스를 한 달을 계속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15kg가 빠졌어요. 백퇴된 디톡스는 몸무게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소를 빼는 거예요. 혈관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걸어도 아프지 않고 달려도 심장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6km씩 마라톤을 하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근본적으로 판막증까지 치료가 된 거예요. 백퇴되는 디톡스로 질병을 치유하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디톡스는 조건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금식해보자. 잘못 먹었던 것 비워보자. 그렇게 빈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무엇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치료는 그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을 비우면서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입력해 주신 자연 치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강력하고 완벽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들어있는지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발표된 내용을 잠깐 봅니다. 자, 여기 이 방사선이 유전자를 쳐서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몸속에는 P53 유전자를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수많은 수리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계속 24시간 순찰하는 단백질도 있어요.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신호를 보내면은 그 다음 또 수리단백질이 와서 두 가닥이 유전자는 비비비 꼬여있기 때문에 수리하기 좋게 이 부분을 풀어 제쳐주는 이 단백질이 와서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팀을 또 불러요. 그때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주는 커팅 단백질이 잘라주고 마지막으로 원래 모습대로 짜집기 해주는 단백질이 짜집기를 해주면은 원래 유전자대로 100% 회복이 되고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원래 상태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내 몸속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암이 여전히 남아있고 왜 당뇨가 여전히 붙어있는가? 그 이유는 수많은 수리 단백질들이 협동작전을 펼치는데 서로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 독소가 너무 많으면 이 신호 전파를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폭탄 중에서 정말 무서운 폭탄이 EMP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서울에다 한 방 딱 터뜨리면 모든 전파가 방해가 돼요. 미사일을 어디로 쏴라?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라디오도 소용이 없어요. 전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파 방해 폭탄이 제일 무서운 폭탄인 것처럼 내 몸속에서도 스스로 모든 망가진 부분들을 이 수리 단백질들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협동작전과 함께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들을 방해하는 방해물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해물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수많은 질병들을 만든다는 것인가? 한 방에서 결론 내리기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5천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독소 때문이다. 그러면 한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한방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양방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몇 종류나 있대요? 3만 6천 종류나 있는데 이 3만 6천 종류의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양방 한방 모두 이 모든 독소들이 원인이 되어서 세포의 기능들이 방해를 받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들을 방해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독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독소, 영어로는 톡스라고 얘기합니다. 톡시피케이션, 약자로 톡소라고 그러는데 질병의 원인이 된 독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 외독소가 있고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독소, 내독소가 있습니다. 외독소에는 수많은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또 이런 화학물질들이 독소가 될 수도 있겠고 농약도 독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염물질 그리고 식품 첨가물, 조미료, 착색제 뭐 이런 것들 속에 독소가 이 몸속으로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이고 내독소는 우리가 새끼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은 그 음식이 다 에너지로 태워지지 못하고 이것이 태워지다 말고 불연소가 되면은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되어서 아주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단백질도 우리 몸의 구성물들을 만들기 위한 너무너무 요긴한 영양소지만 이 단백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에 쓰고 남는 것은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되는 찌꺼기가 단계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요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되어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호모시스테인과 같은 독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기들에 달라붙어서 제 기능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런 독소들이 자연 치유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들을 방해하면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독소가 너무 많이 축적될 때까지 살아가다가 그냥 기계가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면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조금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세포들이 나 이러다가 병이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독소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칭얼거리면은 배가 고프다는 것인지 똥을 쌌다는 것인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똥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 몸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세포가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디톡스 좀 시켜주세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축적됐을 때는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가 하면 먼저 우리 감정에서 호소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감정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 조절 기능들이 망가져 가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요. 아,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딴 것 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자주 많아지면은 아, 독소가 많이 쌓였나 보다 하고 의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건망증도 심해지고 뭐 들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돼요. 디톡스를 하면은 이런 쪽 계통이 놀랍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머리에 독소가 쌓였을 때는 만성두통이 자꾸 찾아와요. 밤에 잠을 자고 얘가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것도 아 독소를 청소해 주라고 하는 신호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독소가 눈에 많이 쌓였을 때는 눈이 충혈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눈에 손이 자꾸 가요. 뭔가 가렵고 뭐가 눈곱이 낀 것 같고 눈이 피곤하고 시력이 떨어져요.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또 귀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찾아오는가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요. 실개울물 흐르는 것 같은 소리
아주 약한 매미 소리 같은 것. 뭔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언제나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소리가 피곤할 때 더 많이 납니다. 또 잠 못 잤을 때 더 많이 나요. 또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이런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양방 한방 다 찾아가도 치료가 잘 안 돼요. 독소가 쌓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백투에덴에 와서 디톡스를 하면서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지금 저쪽 힐링센터에 이 84세 할머니가 와 계신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어떻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저를 붙잡고 그냥 엉엉 울어요. 아파 죽겠다는 거야. 몇 년 동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3주까지 아침마다 울어요. 그런데 3주가 넘어가도록 디톡스를 했더니 드디어 그냥 환하게 아침에 웃으면서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아픈 것 없이 살다가 한 달 전에 다시 오랜만에 오셨는데 머리는 여전히 괜찮대요. 배가 몇 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봐라. 계속 아픈 거예요. 또 디톡스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배가 또 깨끗해집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있는데 배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증이 아니고 암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귀에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할 때에 독소가 많이 있구나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또 코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코가 자꾸 막혀요. 비염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재치기가 나와요. 이것도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 디톡스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사라집니다. 심장 쪽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디톡스를 하면 제일 먼저 혈관계통이 청소가 됩니다. 이게 독소가 들어있는 이 층들이 달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해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그 다음 층에 있기 때문에 또 한참 하다 보면 다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달 내로 수술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스텐트 끼겠다고 수술 날짜 받아놨는데 그 다음 가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 부정맥, 심장박동기 달기로 한 사람이 안 달아도 된다. 말기 환자들도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이곳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피부에서 독소가 얼마나 넘치는지 삐져나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드름 비슷한 것들이 자꾸 이 트러블처럼 나타납니다. 또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또 아토피가 자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알러지 같은 계통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두드러기가 자꾸 나타나요. 자꾸 가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디톡스가 해답인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이 장 기능이 약해져요. 장은 우리가 물을 안 마시든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든 장에서 대장에서 수분을 조절을 해줍니다. 대장에서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적게 먹었을 때는 수분을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대변이 언제나 일정한 수분을 함유한 건강한 변을 보도록 해주는데 여기가 독소가 많이 쌓이면 어떤 때는 줄줄줄줄줄 설사가 끊이질 않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볼맹이처럼 딱딱하게 변이 굳어서 손가락으로 파내야 될 정도로 변비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있어요. 장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관장약 넣는 사람들은 이게 또 습관성이 생기고
이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백투에덴에서는 그 모든 생활 습관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데 평생 관장을 하면서 변비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디톡스와 함께 생활 습관을 고칠 때에 아무리 심한 요 변비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바나나 변이 나옵니다. 황금 변이 나와요. 자, 또 폐 속에서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호흡이 좀 힘들어져요. 또 자꾸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기관지 염증이 끊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 디톡스와 함께 놀랍게 좋아집니다. 이 먼 곳 설악산에다가 왜 힐링센터를 자리 잡았나? 저는 설악산 쪽을 고등학교 때 한번 수학여행 때 와보고 대학원 때 한번 와보고 그게 전부인 아주 외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누가 설악산에다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때요? 그러길래 반사적으로 그 동북쪽 끝에를 왜 갑니까? 중앙에 자리를 잡아야지. 그런데 또다시 얘기를 하길래 또 그 얘기를 하면은 민망할 것 같아서 그럼 한번 가봅시다. 와서 저쪽에 있는 힐링센터 건물을 봤는데 뒤에 금강송이 있어요. 금강송은 편백나무보다도 치료제,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학계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다 다녀봐도 오늘 체조한 그곳에 있는 금강송은 100살을 넘게 산 금강송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금강송이 수만 그루가 있는데 그렇게 금강송이 집단 군락 지역은 별로 없어요. 한 그루씩 있지. 공기의 질이 틀려요. 이 공기가 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걸어보신 분들 있지만은 이 피골 계곡의 물에서 얼마나 엄청난 음니온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여기에 폐기종, 병원에서 이건 어떤 병원을 가도 불치병입니다. 기관지 확장증, 계단을 못 올라가요. 숨이 차서. 이건 정말 기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디톡스와 함께 독소를 제거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결해진 그릇 속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기적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관절 속에 축적된 독소들은 관절염, 골다공증, 여러 가지 관절계통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또 이 신장과 방광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또 잘 나오지도 않아. 나와도 찔끔 나오고 말아요. 그냥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시원하게 쌓아야 되는데 조금 싸고 또 바로 가고. 신장과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소로 인해서 한바가지 쌓일 때까지 딱 잡아줘야 되는 괄약 근육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조금만 차면은 그냥 소변 보고 싶어서 가야 돼. 아니 가다가 벌써 싸.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이 증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디톡스가 답입니다. 어떤 약도 잘 치료가 안 돼요. 하루 저녁에 6번씩 화장실 가던 사람들이 디톡스하면서 한 번도 가지 않고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컨디션을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만성 피로증, 무력감, 디톡스 시켜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위장이 나빠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메스껍습니다. 또 비위가 약해요. 구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디톡스를 할 때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암 환자보다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위장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다 청소를 해주는데 그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져요.
디톡스할 때 평상시 나빴던 부분들이 더 나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데 멈추면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치료가 정말 될 게 많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야, 이번에 요거 싹 빠져나가면은 제일 치료가 많이 된 챔피언이 되겠구나. 요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마지막 날 요 사람이 꼭 간증을 해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30년 위장병이 치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체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게 조절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비만, 어떤 사람은 또 뭐 낮아져서 저체중. 디톡스는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디톡스는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살이 찐 사람은 빠져서 정상 체중이 되고 살이 너무 빠진 사람은 디톡스할 때 조금 빠지지만 독소가 빠지는 체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이 건강식을 잘 하면은 예전엔 먹어도 흡수가 안 돼서 저체중이었는데 놀랍게 이제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제발 나 좀 청소 좀 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큰 병 오기 전에 이 디톡스 방법을 잘 배우셔서 그때 그때 청소를 해주면서 언제나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항상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질병의 치료 원리는 독소가 축적되면서 찾아온 질병들이니까 독소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어요? 버려주는 것. 그래서 영어로 독소라고 하는 뜻인 톡스에다가 버려준다라고 하는 접두어 뒷자를 붙여서 디톡스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질병 또 독소를 다 버려주는 것. 그것을 뭐 영적인 영적인 죄악을 버려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육적인 독소를 회개하는 것을 육적인 디톡스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주로 의사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많은 이 강의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씁니다. 또 회개는 영적인 디톡스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양방 한방에서 만병의 근원이 독소라고 그랬는데 외독소는 외독소를 들어오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고 이미 들어가서 찌들어 붙어있는 독소는 그냥 나가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디톡스가 가능한지를 설명해 준 그 방법으로 외독소를 다 버려주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내독소까지 다 정결하게 씻어주면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요엘서에서는 금식을 하면서 에덴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쁜 음식들을 먹으면서 축적된 독소를 청소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현대 영양학을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미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혈관에 예를 들어서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다 달라붙었다. 한번 달라붙은 거 치료하는 방법을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풍선 넣어가지고 벌려주든지 혈전용해제 먹으면 이미 혈관에 흘러다니는 지방 정도나 조금 녹을 뿐이지 혈관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가. 오래된 이 수도관을 잘라보면 물대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에 물대가 막 꼈을 때는
손가락으로 씻든지 행주로 물걸레로 씻으면 뽀도독 씻어져요. 그러나 몇 년 동안 싱크대에 쌓인 묵은 때 한번 씻어보세요. 물걸레로 씻어지면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이미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만든 이 달라붙은 이 혈관, 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은 혈관을 수술할 때 가위로도 안 잘라줘요, 대동맥은. 톱으로 잘라야 될 정도로 그 낡은 수도관 잘라보면 거기에 달라붙은 때가 완전히 돌멩이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물걸레로는 안 씻어져요. 그런데 어떤 세제를 하나 딱 뿌리고 그 수도관을 씻으면 뽀도독하고 씻어지듯이 우리 혈관에 축적된 그 독소도 그냥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물금식에도 잘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씻어주는 세제와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들을 먹으면서 할 때에 놀랍게 10만 킬로미터 혈관이 청소되면서 지금까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메커니즘이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디톡스는 금식하면서 해야만 되는지, 뭘 그냥 배부리 먹으면서 청소해주면 되지 왜 이 배고픈 것을 꼭 감내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가 더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내가 먼저 에너지 써야 된다고 경쟁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죠. 큰아들 달라고 그러지 막내딸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통해서 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번 토론해보자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연구해보니까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이 입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1이라도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장기가 써야만 될까요? 아, 이 팔다리가 움직여야 살지. 내가 1등이다 그러면은 먹은 음식 소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위장이 일단 먹은 거 소화시켜야 나머지 다 에너지 공급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장은 뇌가 신호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에너지는 누가 쓰도록 되어 있을까요? 두뇌계가 넘버원입니다. 연구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소화기계가 먼저일까? 운동계가 먼저일까? 어느 쪽이 먼저여야 되겠어요? 소화계? 일단 소화시켜야 근육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소화기계파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계가 먼저입니다. 자, 지금 움직일 근육이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금 먹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아까 먹은 아니면 어제 먹은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사발 먹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소화기계는 내가 일단 이거 소화시켜야 너 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다. 그러면서 이거 소화 다 된 다음에 도망가. 그러면은 이거 소화되기 전에 호랑이한테 내가 전체 다 소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운동계가 먼저입니다. 일단 이렇게 위급할 때는 운동계가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려가는데 이 에너지가 먼저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소화기계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할 때 보면은요, 설악산
이 천불동을 쭉 제가 올라가는데 앞에 한 서너 명의 한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 올라가는 분이 좀 몸집이 좀 뚱뚱한 편인데 난 이상하게 등산만 하면 방귀가 나와?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계속 걸을 때마다 뽕, 뽕, 뽕. 이거 냄새 계속 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미안하지만 앞질러 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고구마를 계속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뭘 먹으면서 올라가면은 다른 때보다 운동 많이 하니까 소화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먹으면은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운동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장딴지 쪽으로 피가 다 몰려요. 지금 먹는 것은 멈춰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썩어서 가스가 나오고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계가 두 번째, 그리고 다 도망가서 아이고 살았다 하면 그때 이제 소화기계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조직들이 움직일 때는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소와 끓음과 찌꺼기도 나올 텐데 건강하게 살려면 이것을 해독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해독시켜주는 해독계는 언제 가동되느냐? 앞에 거 일 다 끝나면 그때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활용해서 왜 금식을 해야만 질병이 치료되는지를 설명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고 신경 쓸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두뇌계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옛날 보릿고개 시절보다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냥 뷔페 식당 한번 가면은 아랫배 부둥켜 안고 낑낑거리면서 나올 만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옛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소화기계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가 일정량 정해져 있지만 두뇌계와 소화기계가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해독계가 사용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독소가 쌓여서 여기 어깨에 한 50년 쌓이면 이게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50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독소가 너무 축적되면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백투에덴에서는 요엘서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두 가지를 비우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때 뭐 하면서 돌아가자?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독소는 특별히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 찌들어 있는 이 독소는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눈물로 녹여서 내보낸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두뇌계의 에너지를 좀 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사 젖혀놓고 이 조용한 설악산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에게 일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죄책감,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시간만 나면 피골계곡 올라가서 아무데나 말고 마음에 드는 자기의 무화과나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바위, 기도의 바위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그 자리에서 시간만 되면은 다 마음의 짐을 눈물로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집니다. 두뇌계에 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 내려놓고 이 영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디톡스 시켜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와서 난생 처음 밥을 안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이미 소화가 다 된 것입니다. 완전 나노 단위로 소화가 된 것이라서 소화기관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설악산 올라갈 수 있는 것만큼의 에너지는 다 계산해서 넣어놨어요. 죽을 만큼 배가 고프진 않습니다. 할만해요. 저도 이번 주 여러분들과 똑같이 디톡스를 하면서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것을 또 여기저기 계속 살펴보면서 한 주일을 보내지만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만큼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육적으로 쌓인 독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두뇌계가 에너지를 좀 절약해 주었고 소화계가 에너지를 절약해 주었기 때문에 드디어 해독계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쌓여 있는 모든 독소들이 싹 청소가 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그릇이 씻어지게 되면은 우주의 원리는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다. 창문을 열고 이 탁한 공기를 한 바가지를 내보냈어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 빈 공간이 남아있습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워준 공간만큼 어디선가 누가 들어와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탁한 공기 나간 것만큼 누가 들어와서 채워줄까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이 더러운 독소를 다 비워주면은 그만큼 비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원래 들어와야 될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어 있고 디톡스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들어온 그 성령께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허락한 느진비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에 성품을 변화시켜주는 축복도 주시고 그냥 힘없이 매갈이 없이 전하던 그 말씀의 힘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까지 회복시켜주면서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받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 피닉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한 번도 구경도 안 해본 사람들을 데리고 저 혼자 가서 이 많은 것을 하기가 너무 벅차서 올해는 디톡스는 하지 말고 그냥 건강 세미나만 하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배운 대로 1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직접 디톡스 하면서 치료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한 환자가 왔어요. 전재만 씨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새 학업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7개인가 돼요. 이쪽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지역의 유지인데 돈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긁어모으고 안 써야 모아지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까지 아끼고 다리미질을 하는데 그냥 햄버거 다리미질 하면서 한쪽 손으로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몸무게가 늘어서 95kg가 나갑니다.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관에 또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고혈압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고콜레스테롤 이게 뭐 너무너무 심해서 자기가 봐도 이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을 들으러 갔더니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래. 당신 수치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바보냐?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야 되겠어요. 길을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3배의 보험료를 내면 들어주겠다. 미국 보험료 비싼 거 아시잖아요. 3배를 내고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 딱 와서 들어보니까 혈관이 청소되는 길이 있대네요. 그러나 말씀만 가르쳐줬는데 이분이 얼마나 급한지 집에서 그대로 자기가 한 겁니다. 1년 뒤에 LA에 있는 백퇴된 힐링센터로 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1년 동안 그냥 말씀만 듣고 했는데 몸무게가 95kg에서 65kg로 빠졌다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만 빠진 게 아니에요. 혈관 안에 찌들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의 청소가 돼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정상이 되고 약 다 끊고 혈압이 완전 정상이 됐어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아침만 일어나면 2분 기침 소리로 온 집안 식구가 깨야 되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여기가 딱정이가 질 정도고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귀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알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서 보험회사에다 딱 갖다 줬더니 믿지 않더래요. 자기들이 지정해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뭐 그게 어디 갑니까? 여전히 정상이죠. 그랬더니 보험료를 3분의 1로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퇴된의 원리는 저는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치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원리 속에서 치료의 원리를 저는 뽑아냈습니다. 그 뒤로 뭐 이런저런 박사를 하고 이런저런 의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온 치료의 원리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치료의 원리를 정리를 했고 그 방법을 이번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습니다. 영육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한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느진비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